9월 셋째 주 용인시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용인특례시는 18일 시청 비전홀에서 첨단 모빌리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산관학연 18개 기관과 모빌리티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첨단 기술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DRT, 로봇 배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용인특례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용인시 조아용TV가 구독자 수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대비 9개월 만에 55% 급증한 수치로 다양한 콘텐츠로 채널을 활성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는 올 연말부터 에버랜드, 자이언트 펭수 등과 콜라보레이션 영상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가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5억 원을 확보해 내년 말까지 1만 제곱미터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합니다. 시는 여기에 12억 원을 추가 투입해 도시숲을 만들어 미세먼지 흡수와 도시 열섬, 폭염 완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용인특례시가 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는 용인 경전철에 적용되던 별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청소년 어린이에게 부과하던 별도 요금을 폐지하고 일반 성인에게 부과되는 요금도 점진적으로 없앨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가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52억 6,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용인중앙도서관 개보수를 시작하고 다양한 친환경 공법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